좋았어요. 부다이쥬입니다. 자, 어디 보자. 오늘은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영역의 작업을 해볼게요.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캐릭터를 만든 완수님과의 작업입니다. 뭔가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댓글들을 다 보거든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봐요. 여러분들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 영상을 봤는지, 이 댓글을 쓴 사람의 구독 목록은 뭔지, 어떤 영상에 또 다른 댓글을 남겼는지, 내 블로그에 와서 어떤 좋아요를 눌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보고 나서 까먹는다는 게 문제죠. 뭐 아무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계정을 하나하나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스탑모션 애니메이터였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스탑모션이란 유령신부 혹은 크리스마스의 악몽, 월레스와 그로밋, 코렐라인 이것처럼 특정한 퍼펫이나 오브제들을 잠깐 움직인 걸 좌라락 연결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는 중 한 분이 아 스탑모션 애니메이터구나 대박이다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있구나 이렇게 놀랬던 거죠.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쉽지만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시간 빠르던데요? 아무튼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10만 명 구독자를 의기양양하게 등에 업고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터인 완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일해봐요 라고 완수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탑모션용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보고 있자면 좀 차분해지지 않나요? 전 저렇게 나무 깎는 진동과 소리가 좋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우리 같이 일해요! 라고 완주님한테 얘기했고 완주님도 아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무 인형이나 오브제를 만들 테니까 그걸로 완주님이 스탑모션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그 나무 인형을 만드는 중에 지금 또 자랑 놀아주고 있습니다. 요즘 막 몸무게도 붙고 자신감이 붙는지 계속 저한테 까불어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포질을 하면 이렇게 매끄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동맹동한 나무 조각에 여기 색깔이 어두운 월넛을 삭감해서 눈, 코, 입을 만들어 볼게요. 삭감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무에 끙끙대면서 작은 조각도로 흠을 파준 다음 그 흠 안에 색이 진한 나무를 박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본드가 마른 뒤에 한번 싹싹 깎아내고 사포로 갈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아이디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심심한 줄 알고 계속 또 깝쳐요. 또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스톱모션에 쓰일 요건 모니터고요. 요거는 캐릭터, 요거는 전개도입니다. 아, 요런 거 하나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래도 즐거우니까 할 거예요. 칼로 자르고 뜯어내고 다시 또 잘라내고 칼로 자르고 붙이고 하면은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혼자 꼬물딱거리는 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새삼 느껴집니다. 중간중간 당도 채워가면서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난 진짜 이런 거를 좋아하나 봐.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브제를 다 만듭니다. 얘네들은 이제 촬영 전에 5일 마감해줄 거고요. 요 모니터와 요 두 놈들을 스튜디오에 가지고 갈게요. 여기가 스탑모션을 촬영하는 완수님의 스튜디오고요. 작업 과정의 일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로도 움직이면 되려나? 될 것 같은데? 네. 아, 반말은 아닙니다. 된다. 혼잣말이 했는데. 된다, 된다. 해주신 거예요. 아. 저도 혼잣말. 갑자기 좀 욕심인데. 네. 포장 뜯는 것부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하고, 이상하면 컷 편집해버리거나 하면 되죠. 좋아요. 네. 나무로 흔들면서 포장을 뜯고, 네. 먹을 때는 앞뒤로 이렇게 네. 하면서 보는 걸로. 뭐지? 두 입밖에 안 먹었는데 갑자기 너무 나버렸네. 양쪽에서 한 입씩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 그런가봐요. 네. 마지막 한 입을 가지고 약간 네. 신경전이 있으면 좋나? 아 너무 갑자기 제가 막 즉흥으로 뭔가 추가하지 말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기본 콘티는 짜놓고 네.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나면 적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 나무 질감이 너무 치트키인 것 같아요. 네 잘 사는 것 같아요. 배경이 흰색이니까 더 잘 보여요. 정말요? 네. 약간 제가 말한 막상 찍어보면 좀 더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게 약간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 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완수님과 함께하는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영상은 텍스처라는 유튜브 채널에 따로 업로드 될 예정이고 이 영상 마지막에도 첨부했으니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저 나무 토막?